말돈톡을 씌어면 군자자호와 악색장자호암 언탄이기 언논독실이 여지즉 미지위 군자자호암 위색장자호하니 언불가이 언무로 취인야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평하고 사람을 따질 때 무엇을 보겠냐는 거예요. 제왈 논독을 시여면, 논독이라는 것은 독실한 것을 따지는 거죠. 독실한 것을 의논하기를 좋아하니, 즉 독실한 것만 자주 말하는 사람을 시여. 여자는 허락할 여자야, 인정할 여자야. 독실함을 논하는 일을 인정해준다면, 그것만 가지고 늘 얘기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은 군자자호와 색장자호와. 이 사람이 진짜 군자인가요? 색장자인가요? 색자는 안색이에요. 얼굴색이에요. 장자는 엄숙할 장자라서 겉모습만 군자인가요? 진짜 군자인가요? 다시 말하면 하는 척하는 인가요? 참된 군자인가요? 그 말이에요. 언, 단, 이기, 언논, 독실이, 여지즉, 미지위, 군자자호와, 미색장자호와 하니. 말하되, 다만, 그, 독실함을, 언논, 나라고, 논하는 것으로서, 여지, 그 사람을 인정해준다면, 그 사람이 도대체 군자인지, 색장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참으로 그 이치를 깨달은 사람하고 그런 것이다 라고 언뜻 들은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언제든지 그 모습 그대로인데, 들어서 대충 아는 이는 가면은 또 그게 아니거든. 자기 게 아니니까. 근데 말로는 그럴싸하게 하거든. 그죠? 그거의 차이점이에요. 거기 운봉호시왈 출을 좀 잠깐 보지요. 운봉호시왈 군자자는, 찾으셨지요? 군자자는 유덕의 필유원이니 중독실의 외자연독실이요. 그 군자라는 사람은 유덕의 필유원, 이런 말 배우셨지요? 덕을 갖추고 있게 되면 반드시 그 덕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있고, 그런 말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독실에, 중은 속중자니까 속이 독실해짐에 왜 자연독실이요? 겉으로 밖으로도 자연스럽게 독실한 거고, 그러니까 안과 밖이 하나인 거예요. 그죠? 독실한 걸로. 색장자는 유원 불필 유덕이요. 말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덕이 있는 일은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반드시 덕을 지닌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왜 독실이라도, 외면 겉으로는 독실할지라도 중비필 독실이다. 그 속은 반드시 독실하다고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기 진짜 군자와 색장자. 군자는 아람파기 같은 사람이고 색장자는 아람파기 다른 사람인 거예요. 겉으로는 성실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성실하지 못하니. 그게 바로 여기 군자와 색장자. 그거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